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바로 한중일 과자. 과자에 대해서 같이 비교를 해보고 밥을 안 먹어도 그냥 과자만 먹으면 그냥 살 수 있는 정도로 맛있어요. 맛있어요? 제 취향이에요. 어떤 과자를 가져오셨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게 옥수수 칩인데 근데 꼬바는 한국어로 번역하면 누룽지. 옥수수 누룽지? 네. 한자가 이제 미. 소살? 예. 맞아. 소살, 쪽살. 칼디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이제 포테이토 칩, 노리시오 맛인데 김가루랑 소금.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과자 중에 하나입니다. 네. 포카칩을 가지고 왔습니다. 엄청 맛있어요. 먹어보면서 비교를 해볼까요? 좋아요. 네, 좋아요. 옥수수도 살짝 나는? 이 맛은 약간 과자라고 치면 너무 담백해요. 뭐지?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랑 옥수수? 이런 맛도 나고 쌀 맛이 진짜구나. 꼬깔콘. 쌀맛 나요. 쌀. 한번 먹어보세요. 맛있을 것 같은데. 소금. 너무 맛있어요. 짜도 계속 먹게 되는 맛.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약간 중독성 있는 맛인데 김가루 김맛 나요. 더 김이 있냐 없냐. 네, 없냐. 맞아. 이런 맛이 있냐 없냐. 포카칩이 완전 비슷해요. 한번. 진짜 똑같아요. 이제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랑 한번 비교해봐. 양파 냄새. 근데 맛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진짜 특별한 맛이 많이 있어요. 중국에는 포테이토칩. 아까 말했던 오이 맛, 토마토 맛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트 맛이 더 있어요. 요거트 맛? 요거트 맛이요? 그리고 마라 샤롱샤 맛이 더 있어요. 마라 향이 나는 포테이토칩이요? 되게 여러 가지 맛이고. 저는 이게. 이거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원래 김가루 들어가는 게 좋아해서. 케이님은요? 저도 역시 이거 이 맛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담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양이 많아요. 아 맞아요. 그게 되게 좋았어요. 양이 진짜 무거워요 벌써. 맞아요. 와. 양으로 따지면 이게 1등. 네. 점점 양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아. 이제 두 번째 과자로 넘어가 볼까요? 저는 일본에서 외국인한테도 제일 인기가 많은 입에 넣은 순간 그냥 녹아지는 훈과리 메이신이라는 이제 과자인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과자입니다. 저는 옥수수박 젤리 가지고 왔어요. 모양도 옥수수처럼 생겨요. 어릴 때부터 있던 젤리예요. 우리 아버지 어릴 때도 많이 먹었던 거. 한국 거는 네. 썬치. 굉장히 오래된 과자 중에 하나예요. 진짜 매콤한. 뭔가 좀 스트레스 받을 때 매운 거 땡긴다 이럴 때 이제 딱 한번 먹어보도록 할까요? 좋아요 좋아요. 아 너무나 기대가 되는 됐다 다. 네. 진짜 녹아요 입에서. 이게 인절미가 너무 조심해야 되는데. 진짜 고소해요. 진짜 맛있어요. 맞아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하나 더 드세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아하시나 보네요. 다 이제 먹었어요. 한 번씩 다 먹었네요. 저 아직 다섯 개나 남아있는데. 너무 좋아요. 다음 제가 가지고 이거 젤리? 옥수수 젤리? 젤리 자체가 약간 과일 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약간 이런 옥수수 젤리라는 게 되게 처음 들어봐가지고 향 진짜 와. 향이 진짜 옥수수예요. 진짜 옥수수처럼 생겼어요. 와 진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옥수수가 아닌데? 옥수수보다 상큼해요. 맞아 맞아. 향은 진짜 완전 옥수수인데 맛은 좀 다르다. 솔직한 의견이면은 맛없는 줄 알았거든요. 진짜로? 근데 네. 향은 그렇게 느꼈는데 먹어보니까 완전 달랐어. 진짜 맛있어요. 이게 오래된 그런 과자거든요. 지금까지도 많이 파는 게 인기 많았던 것 같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여러분 맛있어요. 맛있어요? 제 취향이에요 이게. 어때요? 진짜 맛있어요. 아예 맵진 않네요 진짜. 맞아요. 핫 스파이시라고 써있어가지고 엄청 매운 줄 알았는데 와 너무 맛있다 이거. 맛있네요. 맛있어요. 맛있죠? 식감을 되게 중시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삭아삭하는지. 이게 진짜 바삭바삭하다. 식감이 너무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맛있어요. 좋아요. 아 이번에 너무
어려워. 과자 다 맛있어. 그러면 투표. 좋아요, 투표합시다. 투표. 아, 너무 어려운데요, 이번에? 다 너무 맛있어요. 저 두 개 해도 돼요? 두 개 골라도 돼요? 두 개? 하나요? 하나, 하나. 셋! 저는 이거입니다. 오! 아, 이거. 좀 색다른 맛? 네, 좀 좋았었어요. 두 개 중에 엄청 고민했는데 이거 선택했어요. 왜냐면 이게, 왜냐면 이것도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없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신기하고 되게 중독성 있어요. 저도 맞아요. 이거 맛도 아유, 맛있지만 식감이 진짜 신기해요. 이 먹어볼게요. 저희 오늘 이렇게 한중일 비교를 해서 간식을 먹어봤는데 네. 소감이 어떠셨나요? 나라마다 과자 종류도 다르고 맛이 또 다른 것 같고 다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역시 과자라서 막 없을 수 없어요. 또 새로운 맛도 되게 느끼게 됐고 이번에 여기에 안 나왔던 그 과자 중에서도 기회가 되면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이번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미지센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